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7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9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의암댐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안성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가는 길에도 폭우로 인해서 한강 일대 교통망이 마비되었고 현장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태풍 하구핏은 소멸했지만 그 영향력이 남아 폭우로 전환되는 만큼 폭우 사태 종결까지 철저히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미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예비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피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폭우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기상예보를 잘 숙지해 주시고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정도 상황을 계속 파악하며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수해까지 난 상황에서 의사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제 농민 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그리고 이 수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에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동을 받았고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헌신을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하신 의료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표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 역량 부족과 진료 공업별 인원 불균형 등 많은 개선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역의사 확충과 진료 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 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고 상호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협과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도 함께 대화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재난 K뉴딜 위원회는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전문가, 정부 담당자들과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지정 자유토론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뉴딜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당은 민간투자법 개정을 비롯해서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춘천 의암댐에서 배 세 척이 전복돼서 경찰과 공무원 등 한 분이 숨지고 다섯 분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된 분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관, 수색대원 등 공직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와 복구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폭우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공의 협회가 집단 휴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의료계가 집단 행동으로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 전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들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의료계에 요청합니다.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회적 존경과 명예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의료인들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모든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킨 K-방역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은 의료인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업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의료계도 대화에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처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수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과 근로 조건 등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협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진료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한국 경제의 V자 반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는 V자 반등을 넘어서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수출 등 실물경제도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3, 4분기 V자 반등이 이루어지면 내년 우리 경제는 3에서 4%의 성장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3대 핵심 과제인 소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내수 소비 진작이 급선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관건은 내수입니다. 3차 추경에서 마련한 숙박, 관광, 외식, 농산물 등 8대 분야 소비 쿠폰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8월 휴가철과 17일 임시휴일, 추석 명절에 전국 각 지역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현장 독려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을 조기에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대적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에 개편 방안을 발표한 통합투자세 공제의 보완사항을 검토해 기업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민자 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하수처리장 등 이미 발표한 3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총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입니다. 10대 대표 사업 과제가 선정되었고 민간 자본 참여를 위한 뉴딜 펀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내년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190만 개 창출 등 경제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는 미래형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개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안전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창출해 글로벌 선도 국가로 우뚝 서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도 6, 7월의 보이콧과 시간 끌기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에 비상경제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개원식 연설에서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상경제특위에서 소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혁신 입법 등이 속도가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야당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측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명확한 사실은 권 변호사의 기억의 오류에 의한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면서 제기한 의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도록 했죠. 한 위원장이 MBC가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자신에게 그러한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서 권언유착 의혹을 자기가 갖게 됐다 이런 것인데, 사실 그것은 자기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이 밤 9시가 지난 MBC 뉴스가 나가고 1시간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뉴스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 걸 마치 한상혁 위원장이 MBC가 보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건 이미 소동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 이후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민 모두는 함께 힘을 모으면 바이러스를 이기고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내 이익이 최우선이라면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면
코로나 앞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확대, 최근에 이루어진 주거안전망 구축은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위기를 이겨내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꼭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해서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해온 이 시대의 보편적 소망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민생개혁 정책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차곡차곡 완성되고 결국 국민이 그 과실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넓고 편해 보이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과거의 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좁고 험난해 보여도 미래로 가는 밝은 길을 책임 있게 가야 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공협회가 의사 증원에 반발해서 오늘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이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의 의대 의사 증원 방침은 극심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병원협회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의사를 배치하고 감염병 연구와 같은 연구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은 의사 수가 OECD 평균 3.4명에 크게 모자랍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이지만 경북, 경남, 울산 같은 곳은 1.5명 수준입니다.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을 묶어놓은 사이에 의료 격차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 건강을 고르게 지키기 위해서 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의료인들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시고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원 춘천 의암 댐에서 선박 세척이 뒤집히는 사고로 한 분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상청이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산사태 위험 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자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MBC의 검은 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모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통화 시점도 보도 이후 1시간 이후여서 한 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방송 장악, 권한 유착의 첫 증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정부 관계자가 아는 후배와 사적인 통화를 한 게 국기문란 행위라고 몰아세우는 그 황당한 발상에 아연 실세가할 따름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제보만 있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그런 아니면 말고식 공격과 선동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자중하시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하겠습니다.